이순자는 만주국의 수도 길림성에서 이규동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본래 차녀였지만 언니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집안의 장녀가 되었죠. 아버지 이규동은 군인으로 여러 번 이사를 다니다가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이때 그녀는 가무잡잡하고 예뻤기 때문에 필리핀 공주라는 별명이 붙었었죠. 그리고 전두환의 육사생도 시절 이순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축구부의 주장이자 골키퍼였던 전두환은 어릴 때부터 넉살이 좋았었죠. 전두환은 당시 점심을 먹을 돈도 없었던 육사생도들을 이끌고 육사교장이던 이순자의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소리에 문을 열어드린 소녀와 전두환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죠. 이순자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자세가 단정하고 화통한 남편에게 아버지는 무척 끌리셨던 것 같아요. 반찬이 별로 없었는데도 잘 먹는 젊은이들에게 언제든 부담 갖지 말고 점심 먹으러 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주말이면 친구들과 함께 찾아오는 우리 집안의 반가운 손님이 되어주었죠. 이후 이순자가 경기여고 3학년 때 전두환과 재회하며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전두환과 사랑에 빠지게 된 그녀는 모든 인생을 전두환에게 맞춰나갔고 이화여대 의과대학에 진학한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의사가 된다면 가난한 장교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전두환이 급성맹장으로 입원하고 이순자와의 헤어짐을 결심합니다. 병간호하는 애인에게 음료 한 잔 사줄 수 없었던 자신의 가난한 모습에 비참함을 느끼며 앞으로 고생만 시키게 될 것이라며 헤어짐을 통보했죠. 이에 이순자는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 대학을 포기하고 결혼을 강행합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20살, 전두환의 나이는 28살로 이순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날짜와 장소를 결정한 후 전두환에게 통보하여 올린 결혼식이었죠. 이후 이순자는 미용사 자격증을 얻어 미장원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11년간 친정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강한 생활력은 부동산 투기설에 휘말리면서 연희동의 빨간 바지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죠. 전두환은 군사반란을 통해 전국을 장악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에 오르면서 이순자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자는 정치 및 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이 따라오기도 했죠. 전두환이 어디든 부인을 대동하면서 국민들은 TV를 통해 그녀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고 그녀의 화려한 의상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순자에게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외모 때문에 주걱통 여사라고 불리곤 했습니다. 또한 당시 뉴스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의 소식을 전한 뒤 한편 이순자 여사께서는 이라는 말로 그녀의 소식을 전했기에 한편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죠. 그리고 그녀의 이름과 외모를 연상하게 하는 말은 방송 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먼저 주걱턱이라는 말은 방송금지 대상이었었죠. 용어에 대한 금지는 물론 코미디언 김명덕이 단지 주걱턱이라는 이유로 방송 출연 금지를 당했었죠. 시간이 흘러 김명덕은 내 주걱턱이 그분과 닮아 한동안 방송을 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여기에 순자의 문 열어라 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 감히 영부인의 이름을 제목에 넣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상영도 못하고 간판을 내려야만 했죠. 또한 가수 심수봉은 순자의 가을이라는 곡을 발표했지만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이 곡을 버리기 아까웠던 심수봉은 제목을 바꿔 박미에게 주었고 이 곡이 박미의 대표곡 중 하나인 올가을엔 사랑을 할 거야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또 하나의 별명은 연희동 빨간 바지로 강남의 투기 현장을 빨간 바지를 입고 누볐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전두환이 대통령 자리에서 퇴임하고 이순자를 지키던 절대 권력 또한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보통 사람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며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죠. 과거 전두환은 육사 동기생인 노태우와 가깝게 지냈는데 이순자는 자연스레 노태우의 부인인 김옥숙과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때 김옥숙은 이순자보다 4살 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자가 하대를 하고 김옥숙은 형님이라고 불렀었죠. 그러나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자 그녀의 태도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노태우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김 여사는 이순자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우리는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아준 대통령이어서 체육관 대통령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순자를 부르던 호칭 또한 형님에서 제국이 엄마로 바뀌었습니다. 해당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 이순자는 후일 인터뷰에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저보다 4살이나 많기 때문에 서로 존대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친구였던 것처럼 배우자들 간의 우애도 돈독했죠. 오랜 시간 영어 공부도 같이 하고 자녀 문제 등에 대해 고민을 공유하면서 가깝게 지냈습니다. 남편이 노태우에게 자리를 넘기고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나와 김 여사의 우정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으로 전 대통령들과 영부인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순자와 김옥숙은 서로 눈길도 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 시절 오공을 청산하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두환은 88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고 준비한 대통령이었지만 정작 개막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전두환은 개회식만큼은 꼭 직접 보고 싶었지만 청와대에서는 참석을 바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고 있었죠. 결국 역사적인 서울올림픽이 개막하고 전두환 부부는 TV를 통해 이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죠. 집에서 TV를 통해 개회식 광경을 지켜봤다. 이때 노태우 대통령은 물론 서울올림픽을 히틀러의 올림픽에 빗대며 빈정거렸던 김영삼 씨도 있었다. 사람들은 성공적인 올림픽에 대한 그분의 역할과 오공왕국의 최소한의 땀과 공정마저도 외면하고 말았다. 그리고 오공청산의 일환으로 이순자는 남편과 함께 백담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백담사로 기양사리를 떠나기 위해 승용차에 올랐을 때 이순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부여잡고 서럽게 울기도 했습니다. 말없이 이를 지켜보던 전두환은 임자 볼면목이 없네라고 말하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 모습은 건물 10년일에는 말을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회자되고 있죠. 백담사는 전기도 전화도 들어오지 않는 강원도의 오지로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두환과 이순자는 이곳 백담사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이순자 여사의 발언은 논란을 야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 책을 출판하면서 이렇게 말했었죠. 전두환의 쿠데타는 사심이 없는 쿠데타였다. 우리 부부 또한 5.18 사태의 희생자였다. 이어 2019년도에는 재판 출석을 앞둔 남편에 대해 내 남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 말이 논란이 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남편은 인기 없는 정책을 소신 있게 밀어붙여 국민소득을 두 배로 올려놓았다. 그러나 남편이 오랜 시간 박해받는 것을 보고 너무 홀대한다 싶어 평소 소신을 말했던 것뿐이었다. 2021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하여 사죄를 드리고 싶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는 정확하지 않았고 해당 발언 이후 5.18에 관한 사과는 아니다라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며 비판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두환의 29만원 관련하여 이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3년 검찰은 남편에게 재산명시 명령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후 출두하라고 통보해왔다. 이에 그분은 변호인에게 자신에게 남아있는 재산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편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통장에 이자가 있을지 모르니 알아보도록 했다. 확인 결과 검찰이 추징해간 휴면 계좌에서 29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 그 사실을 마치 남편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처럼 왜곡하였다. 이후 29만 원은 그분을 조롱하는 말이 되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